그래서 나무 위에 바람이 있건 없건 간에 낙다운 샷으로 탄도를 조절을 하면은 바람에 큰 영향을 받질 않아요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이정민 선수가 정말 오늘 그 바람 불 때 그 볼 스트라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오늘 필드 레슨. 이정민 선수가 다르게 한다는 거는 아이언샷의 탄도 조절을 한다는 것뿐인데 경기의 그 흐름의 내용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. 이정민 또 하나 들어갔어요. 야, 이 퍼스는 쐐기를 박는 듯한 퍼스로 보여지는데요. 12언더파입니다. 지난 이틀 동안은 그 페어웨이에서 또 공을 또 놓고 닦고 놓고 쳤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샷을 너무 깔끔하게 할 수 있었고.